참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꼭 하루에 한두 건 그 무료로 상담을 해주신다고요. 상속이 일어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 상담을 좀 해드려요. 지금도 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두 건을 했었어요. 상속이 일어나면 대부분 이렇잖아요. 결국은 이제 나의 부모님이 많이 돌아가실 때가 많습니다. 되게 슬프죠. 그래서 장례까지는 정말 1차적 슬픔이라 그래서 이제 많은 슬픔을 머금는데요. 그 다음에 행정 업무들은 거의 다 모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오는 걸 저는 2차적 슬픔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2차적 슬픔이냐면 네. 이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진짜 매뉴얼이란 것도 없고 네. 제가 그거를 이제 코로나 때 사실 명확하게 경험을 했어요. 정말 잘 나가시는 사업가셨어요. 정말 매출액도 상당히 높으셨고요. 근데 코로나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인가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그 회사가 박살이 납니다, 말 그대로. 네. 우리나라는 기업이 오너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너만 믿고 아, 김 사장 일 잘하니까 뭐 일에 맡기는 식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거래가 끝나죠. 그러니까 사업은 몰락을 하게 되고 근데 나는 돌아간 날짜로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근데 배우자는 일반적인 이제 주부분이셨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행정 업무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때 이제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돈 내놔라.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들 이런 관계들이 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이제 말 그대로 힘들어져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신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뒷정리를 못하니까 말 그대로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원망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러고 돌아가셨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무료 상담은 첫 번째는 부조의 목적이에요. 인연을 한 번도 맺은 적도 없고 아는 분도 아니지만 이 서류로나마 당신을 만나 뵀으니까 부조하는 입장에서 당신의 가족들을 도와주겠다라는 부조 의미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약간 공익적이에요. 말 그대로 그 알코올 중독분의 충격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바는 이런 건 좀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 받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경제 신생아기 때문에 완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속세와 증여세 혹시 이게 뭔가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우선 상속은 돌아가시면 내야 된 세금이에요. 이제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10억이 있었다. 그럼 그 10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상속세. 증여는 생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래 우리 아들 가져가 얼마 해서 뭐 받으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제 숫자적으로 좀 여쭤보자면 15억이라는 돈이 있었을 때 이것을 상속받았을 때 내는 세금 또 증여를 받았을 때 내는 세금 어떻게 좀 차이가 있고 뭐가 더 나은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세금만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상속세가 좀 더 유리해요. 예를 들어 상속세를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저희가 공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5억 원이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분이 있으면은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더 해주는 배우자 상속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 금액이 5억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빼주고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을 이제 빼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상태면 한 8,7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오고요. 배우자가 없으면 이제 껑충 뜁니다. 왜 공제 5억 원을 이제 못 쓰게 되니까. 네네. 그러면 거의 2억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껑충 뛰게 돼요. 그러면 증여세는 얼마 나오냐? 배우자에게는 증여를 할 때 공제액수가 6억 원이나 해줘요. 네, 조금 더 높네요. 네, 네. 그래도 나머지 차익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으니까 배우자에게는 증여세가 한 2억 3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근데 자녀는 5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한 명에게 준다 그러면 거의 한 4억 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자녀한테 15억 주는데 자녀가 4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남는 거는 11억 원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와, 이게 4억 원이나 내서 이걸 주는 게 맞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제 최근에도 상속세도 좀 바꿔보자, 뭐 증여세도 좀 바꿔보자 이런 논의들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제 차이를 조금 알 것 같은데 상속세에서 보편적인 세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보다 정말 대중적인 세금이 됐어요. 상속세가?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변에서 상속세 되면 부자니까 친해지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네네네. 네,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세무사 생활하면서도 이 세무사 상속세 내는 분이랑은 친해져. 상속세 내는 사람 거의 없어. 아 그렇군요.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전 통계부터 보더라도 1, 2%만 냈었어요.
2022년도 되면은 상속세 신고 인원이 19,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딱 따져봤는데 이게 5.2% 정도 돼요. 5.2%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매년 0.5에서 1%포인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최근에 제가 상담 한 건은 진짜 분당에 집 한 채 있으시고 현금 2-3천만 원 있어요. 그래서 아이 뭐 집 한 채 있는데 상속세를 내겠어 하셨는데 그분이 딱 1억 2천만 원 정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놀라는 거죠. 네. 결국은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나오는 보편적 세금이 돼서 근데 요즘은 적당히 이제 버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한 정보 교류를 많이 해요. 제가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예전에는 상속이나 증여세 관련된 강의가 뭐 최고위 가정, 뭐 CEO 가정, 뭐 만찬이나 조찬 강연 때 많이 왔었어요. 소수의 좀 네, 이야기였군요. 요즘 좀 자산가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위주의 모임에서 저를 많이 불러주셨는데 제가 요즘 강의가 문화센터에서 와요. 뭐 요청이 그만큼 네, 있으니까 또 요청이 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니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정말 보편적 세금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자, 그런데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서 짚어주셨지만 부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후에 내야 되는 세금이잖아요. 이게 근데 6개월 안에 이 세금 처리가 돼야 한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사실 부모님을 떠나보낸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황망하고 진짜 뭐 경황이 없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참 비정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올바른 상속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꼭 해야 할 일, 챙겨야 할 일 세 가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사망 진단서. 네. 그리고 이제 사망 진단서가 아닌 경우에 시체 검안서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를 때 그러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챙기셔야 되고요. 그다음 장례식장 잡고 나서 장례식 비용 내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비용 영수증도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 영수증 당연히 챙기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3일장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시체 검안서 아니면 사망 진단서 가지고 사망 신고를 하러 이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가셔야 됩니다. 사망 진단서가 필요하겠고 또 장례 비용을 치른 거에 대한 그 영수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합니다. 그 필요하고 또 사망 신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